새누리당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인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경기도 이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직접 음성까지 올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 파일은 유 의원의 부인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유승우 의원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담은 동영상을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이 자리엔 유승우 의원과 부인 최모 씨,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연아 씨와 그녀의 전남편, 박연아 씨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강모 씨 등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유 의원에게 경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경선을 못 하면 이해 안 했으면 해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저거에서 유승우 박연아의 전남편은 자신들이 1억 원을 줬음을 유 의원에게 상기시키며 더 많은 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제가 어려워도 1억을 구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제가 사흘 동안 이걸 증시하는데 제가 보완할 테니까 이 사람 경선을 시켜주시는지 공천을 주시는지 행복하게 해줬으면 드려주시고요. 그러자 유 의원의 부인 최 씨가 1억이 든 돈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나갑니까? 주신 건데 제가 이거 가져가서 1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려주면 됩니까? 저는 이거 가져가서 유승우 의원의 부인은 집안에서 돈을 가져와 박연아 씨에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보좌관 강 씨의 차 위에 올려진 가방에 5만 원권 다발이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유 의원의 부인은 처음 돈을 받을 때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연아 씨 측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유 의원의 부인에게 이천시장 후보 공천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으나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가 전략 공천될 것이 확실해지자 유 의원의 집을 찾아간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의 집에서 소란이 일어난 지 20여일 뒤 박연아 씨는 새누리당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됐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강모 씨가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내고 당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시민단체와 야당 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또 다른 녹취 파일입니다.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강 씨와의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아, 나 여기 강 씨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박연아 씨와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지난 5월 27일 박연아 씨를 즉각 제명했지만 유승우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고하면서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끄러운 일은 좀 미루자는 그런 이유는 아니, 없었나요? 그거는 그건 본인의 추측인 거지. 그렇게 이 와중에도 유승우 의원은 결백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원을 비롯한 이천 시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변함없는 입장이신가요? 예, 받으신 건 없어요. 돈을 받으신 게 없다고요? 예. 뉴스타파는 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하고 찾아갔지만 직접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